경기를 판단하는 두 번째 방법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우선 여러분이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될 텐데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새로이 생산한 자 서비스 시장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게 그 GDP입니다. 그런데 GDP는 세 가지 원칙에서 그 작성이 돼요. 흔히들 생산 측면에서 GDP, 그 다음에 지출 측면에서 GDP, 그 다음에 우리가 분배 측면에서 GDP.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3면 등가의 원칙,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방법은 세 가지 방법에서 따로 작성하지만 나중에는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 측면의 GDP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가치 접근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각 산업에서 창출한 부가치 합입니다. 제가 생산 측면의 GDP를 한번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밀이라는 게 50원어치가 있었습니다. 50원. 근데 이거를 밀 가루로 만들었더니 예를 들어서 100원이 됐다. 그럼 부가치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50원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물건 살 때마다 부가치세 10%를 내지 않습니까? 이 50원에서 10%, 5원이 부가치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빵으로 만들었더니 예를 들어가지고 뭐 150원이 됐다. 또 부가치 50원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빵이 최종적으로 소매업자에게 거래되는 과정에서 200원이 됐다. 그러면 또 50원 부가치가 늘어난 겁니다.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200원을 GDP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수치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부가치 합이라고 그러죠.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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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 더 하니까 200원이죠. 이게 생산 측면에서 GDP예요. 그런데 우리가 GDP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많이 쓰는 것은 이 지출 측면에서 GDP입니다. 그래서 가계가 소비를 얼마나 했느냐, 기업이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정부가 돈을 얼마나 썼느냐, 수출은 플러스 항목이고, 그 다음에 수입은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한 것은 다 나눠 갔죠.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면 월급을 받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당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 가는 것을 분배소득 접근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생산 측면, 지출 측면, 분배소득 이렇게 전부 계산해 가지고 보니까 같더라. 그래서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이 지출 측면에서 GDP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명목 GDP하고 실질 GDP 여러 가지 GDP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이두 가지는 꼭좀 구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그 생산 측면에서 GDP는 뭐냐면요. 명목 GDP하고 실질 GDP 좀 구분하겠습니다. 그 명목 GDP라는 것은 제가 말로 써놨습니다만은 조금 더그 자세히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저 물가 변화를 고려한 겁니다. 그때의 물가에다 그때의 생산량을 고려한 거고, 이 실질 GDP라는 것은 실질 GDP는 뭐냐면은 물가를 기준년도 곱하기 현재 생산량 여기다 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현대차가 작년에 100원짜리 자동차를 100대 생산했습니다. 근데 올해 가격 100원 똑같습니다. 근데 올해 105대 생산했다면은 우리 경제에서 현대차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100대에서 105원 했으니까 5%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5%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질 GDP 개념이고요. 근데 명목 GDP는 가격 변화를 고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100원이었는데 올해 100원으로 5% 올랐다. 그 다음에 생산량도 5% 늘었다. 그러면은 명목 GDP는 10% 성장한 거죠. 실질 GDP는 5%인데 가격이 5% 올랐기 때문에 명목 GDP는 10%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명목 GDP는 그때그때 물가를 고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오르죠. 그래서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가격이 5% 오른 게 아니라 5% 떨어졌다면은 뭐 실질 GDP는 5% 성장했지만은 생산이 5% 늘어났고 물가가 5% 떨어졌으니까 명목 GDP는 0% 성장한 거죠. 이런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디플레이션 의미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 경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근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어 버려요. 필수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 경우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노트북 괜찮은 걸 하나 샀는데요. 꼭 필요해서 샀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구입시기를 미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것보다 3개월, 6개월 후에 가서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3개월, 6개월 후에 또 사러 갔는데 그 가격이 떨어진다면 또 소비를 미뤄버리죠.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소비가 줄어들어 버릴까요?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을 줄이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죠.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소비가 줄어들고 또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제를 소위 디플레이션이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베노믹스라고 그러는데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뭡니까? 일본이 이게 물가가 계속 떨어져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소비자 물가를 2% 목표로 설정해놓고 이 물가가 2% 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한번 공급해보겠다. 그래서 일본이 엄청 많은 돈을 푸니까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소비 늘어나고 기업 매출 이익이 늘어나고 고용 늘어나고 가계 소득 늘어나면서 그래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GDP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GDP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GDP는 생산 측면, 지출 측면, 분배 측면에서 작성한다. 그리고 명목 GDP하고 실질 GDP 개념은 분명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GDP 중에서 그 지출 측면에서 GDP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출 측면에서 GDP는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과연 소비 결정 요인이 뭔가? 소비 결정 요인은 우선 가처분 소득이에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월급 받으면 국민연금 내고, 그다음에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면은 소비가 증가하게 되죠. 그다음에 금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금리 시간에 금리는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다.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은 제가 지금 소비해 버린다는 거죠.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다 돈을 맡겨 나중에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은 소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소비는 금리의 역함수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가 증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금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투자도 어떻습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투자 늘어나고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 증가하죠. 그다음에 수출은 환율의 함수일 수도 있지만 또 해외 소득의 함수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수출 가격이 상품가이 싸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수출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 뭐 중국 경제 좋으면 우리 수출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입은 환율의 함수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국내 소득의 함수예요. 우리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수입이 늘어나죠.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 GDP가 가장 중요한데 지출 측면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이 어떤 경제 요소들이 변동을 시키는가 그거는 경제 이론적으로 뭐 기본적인 개념입니다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는 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예생적이에요. 우리 정부가 매년 예산을 설정해가지고 국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는 예생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GDP는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렇게 네 단계에 가서 발표를 해요. 속보치, 잠정치, 연간 잠정, 최종적으로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속보치는 뭐냐면 분기 종료 28일 이내에 발표하는데요. 이거는 그 분기의 마지막, 그 GDP는 아직 좀 추정해서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3분기는 매돌입니까? 7월부터 9월까지를 3분기라고 그러죠. 근데 3분기 GDP를 속보치를 발표하는데 속보치 발표할 때는 9월 통계는 모릅니다. 8월 통계까지 말고 7, 8월 통계 가지고 9월 거는 추정해 가지고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서 경기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걸 보기 위해서 속보치를 발표하죠. 예, 그리고 분기 잠정치라고 하는데 분기 잠정지에서는 이제 9월 통계가 나오면은 9월 통계까지 해가지고 3분기 GDP를 또 발표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연간 잠정치, 학정치 이런 거네 단계를 거쳐가지고 예, 한국의 그 GDP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표하는가 보면은 아까 GDP를 지출 측면에서 작성해서 발표한다고 그랬죠. 예, 지출 측면에서 GDP는 뭡니까? 우리 가계가 소비를 얼마 했는가? 그다음에 정부가 돈을 얼마 썼는가? 아까 G입니다. 예, 그다음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재고 투자 여기까지를 투자라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수출 수입이 얼마나 됐는가? 예, 이런 식으로 예, GDP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지난 3분기에 우리 경제가 0.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이거 보면 아까 제가 계절조정 통계를 이야기했죠. 계절조정 안 하면 GDP가 4분기 증가하고 1분기 이렇게 감소하고 이런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요. 계절조정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기 대비 GDP를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면은 이 가로에다 놓고 온기열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다. 이걸 따로 발표하거든요. 이거는 계절조정 안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계절 조정 해가지고는 전기 대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예, 그 다음에 계절 조정 안한 거는 또 얼마나 성장했느냐. 근데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 계절 조정 해가지고 GDP를 발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 계절 조정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GDP는 생산 측면에서 작성한다고 그랬죠. 생산 측면에서는 각 산업에서 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느냐. 이게 생산 측면의 GDP인데요. 그래서 농림업, 제조업, 뭐각 업종, 산업에서 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느냐.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지출 측면 GDP 보니까 우리 경제가 지난 3분기에 2018년 3분기에 0.6%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그 생산 측면을 보더라도 0.6%가 성장한 거죠.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 생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GDP를 발표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가장 그 기초적인 그 수치들인데요. 뭐 이런 거는 좀 그래도 뭐 애워두고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가 예, 2017년 보니까 약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죠. 이게 미국이 한뭐 2018년 보니까 18조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은 뭐 13조 정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만가? 그럴 때는 1인당 GNI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이건 원화 기준인데요. 2017년에 약그 3,3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29,700달러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꾸준히 그 증가하게 되는데요. 근데 달러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2014년보다 2016년, 2015년이 조금 감소했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환율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원화 기준은 올라가지만은 달러 기준으로는 국민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29,745달러인데요. 2018년에는 처음으로 우리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도래했다. 뭐 이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GDP 구성비와 기여도, 이거는 좀 우리가 알아두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GDP를 구성하는 전부를 쓰진 않았습니다만 예, 중요한 것만 썼는데요. 그래서 GDP를 구성하는 각 요소 중에서 예, 부분별로 얼마를 차지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가 GDP에서 차지한 비중이 한 48%입니다. 이게 미국은 거의 70%고요. 일본은 56%, 중국은 한38%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수출 의존도가 높다. 여기서 나오는 통계죠. 그런데 가끔 우리 경제가 일본식으로 가지 않느냐. 장기 불황으로 가지 않느냐. 그거는 여기에 달린 겁니다. 일본이 1990년대 불황으로 갈때 일본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 정도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54%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좋다면 우리 일본식으로 불황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세계 경제가 나쁘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보다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경제를 전망할 때는 글로벌 경제 환경, 특히 미국 경제 어떻게 되느냐, 중국 경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그 GDP 통계를 발표할 때이 기여도를 꼭 계산해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여율하고 기여도 이 차이는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기여율이라는 것은 부모가 GDP 증가율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GDP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래서 각 부문별로 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래서 소비의 기여율이 40.9%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부모의 GDP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걸 분모로 하고 작년에 비해서 이 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분자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그 퍼센트로 바꾸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면 100이 되는데요. 작년 GDP가 100이 증가했다면은 그 중에 소비가 41% 기여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발표하는 건 기여율보다는 기여도예요. 기여도는 여러분이 시간 날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기여율에다가 GDP 성장률을 또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2017년에 3.1% 성장했는데요. 이 소비의 기여도가 1.3%였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기여도 합은 경제 성장률이 되는데요. 소비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3.1에서 1.8을 빼면 얼마가 되죠? 그래서 1.8%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가 증가했다면은 2017년 경제 성장이 3.1%가 아니라 1.8%다. 이 기여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런 식에 따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수요 부분별 GDP 순환 변동치, 지출 측면 생산 GDP에서 아까 제가 모든 경제 데이터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경제 데이터는 계절 요인, 불규칙 요인, 트렌드, 추세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계절 조정에서 이거 두개 제외하고 추세까지 제외하고 사이클만 구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 경기에서 좋은 게 뭐죠? 특히 건설 투자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설비 투자 투자 감소하고 있죠. 그다음에 소비도 증가세 둔화되고 있죠. 무화에서 여기서 성장합니까? 수출만 혼자 좋아가지고 성장한 겁니다. 근데 이 최근에 반도체 때문에 그러는데요. 근데 반도체 경기가 나쁘죠. 이게 꺾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많이 나빠지겠죠. 그 다음에 생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별로 그 좋은 거는.